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유학 연구위원 모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 예. 네, 맞는 거죠? 예, 예. 4분기 어떻게 된답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부별로 좀 믹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 사업부 중에서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왔던 부분이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다시 하향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보면 판매량은 좀 견조한 흐름이 예상은 되는데 4분기 비수기에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 마케팅비를 대거 좀 쏟아낼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전체 스마트폰 내에서 갤럭시 노트나 S처럼 뭐 단가가 비싼 제품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IM 사업부는 실적이 3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9조 원 정도 했다가 3분기에는 2조 원 수준으로 좀 내려앉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LCD 부분은 사업부 축소로 인해서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OLED가 애플 쪽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의 물량 감소 그리고 갤럭시 S나 노트의 물량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3분기 한 1.2조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4분기는 한 9천억 대 수준으로 좀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 IM 사업부나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니고 반도체 부분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내에 보면 D램은 전분기 대비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할 것 같긴 하지만 낸드가 3분기 적자에서 4분기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D램과 낸드를 포함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이제 3, 4분기 거의 유사하게 나오면서 주가 역시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훨씬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 네. 내년 연간에 대한 실적인데 내년 연간은 D램 부분의 가격이 내년 1분기부터 가격 상승 전환이 나올 걸로 기대도 되고 지금 4분기 낸드 흑자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낸드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전체적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올해 14조 원에서 내년 27조 원까지 대폭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연말 연초에 주가에 반영되면서 저희 삼성전자 주가나 뭐 코스피에 좀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사실 그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절대 주가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의 북밸류 이제 자본 가치 대비 이 주가 레벨을 보면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직전 이제 16년도와 17년도의 이 삼성전자 주가 패턴을 보면 바닥권에 있을 때 PBR 한 1.1배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이 상승 기조에 달릴 때는 최대한 2.1배에서 PBR 이제 상단을 좀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준의 삼성전자 주가는 1.4배 정도에 머물면서 과거 사이클한 중반 약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가격 상승 때문에 바닥을 좀 탈피한 모습인데 저희가 내년도 기대하고 있는 D램의 이 가격 상승까지 나오면 PBR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많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 D램 가격이 올라갈 걸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단기적인 주가도 6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에 대해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살펴봤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예.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SK하이닉스는 전자보다는 낸드 쪽 적자폭이 좀 많습니다. D램은 뭐 여전히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업계 2위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낸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가장 안 좋고 삼성전자와의 이 영업이익률 격차도 한 50%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 3분기 실적은 지금 5천억 조금 덜 나와서 4,7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D램과 낸드 부분을 나눠보면 이제 D램 쪽이 한 1.2조 원 그리고 낸드 쪽이 거의 7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걸로 3분기 지금 예상이 됩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D램은 거의 1조 원 수준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0%, 전체 영업적자도 3분기 마이너스 한 7천억 정도에서 4분기는 4천억 후반 정도로 적자폭이 좀 감소되면서 전사 이익도 뭐 4천억 초중반대로 안정권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현재 주가도 내년 1분기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일 텐데 내년 1분기는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또한번 축소될 것 같고요. D램 쪽은 완전히 하방한 경직성을 갖게 되면서 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6천억 정도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될것 같고 내년 2분기가 되면 YOY로도 그러니까 전 올해 2분기 대비 내년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YOY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사실 8만 원대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가 수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삼성전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밸류 기준으로 이제 회사를 보게 되면 여전히 위에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 하이닉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대비 이 PBR 이 밴드를 봐도 지금은 역사적 거의 하단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수준입니다. 직전 수준을 보면 이 하이닉스가 PBR 두 배까지 받았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제 해봤자 1.2배 약간 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더 눈여겨보는 쪽은 하이닉스의 이 실적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D램 부분의 사이클인데 이 D램 쪽의 사이클을 보면 뭐 다운 사이클이 지금 한 1년 정도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월별로는 뭐 올해 연말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가 D램 사이클의 바닥이라 보고 있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번 4분기가 D램의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 달까지는 박스권이나 잠깐의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현재 이제 북밸류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절대 주가로 봐도 뭐 7만 원 중후반대 정도, 한 7만 7천 원 여기에서 크게 깨질 것 같진 않고 뭐 올라가면 뭐 이번 달까지는 8만 원 초중반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로 봤을 때 8만 원좀 내려오면 좀더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D램 업황의 업사이클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계절성이 있고 3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적이 전망도 적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수요는 이미 3분기 바닥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저희가 4분기 때부터 시장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가격 하락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실적 컨센서스가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우상향되는 모습이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가격 하락률이 상당히 낮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살펴봤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연말 연초 비수기이다 보니까 그 국제 경제 매크로 상황에 좀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고객들의 수요 상황을 보면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고 이 일본의 이 수출 규제도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 내년 1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제품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영향이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 특히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연말 연초 동안에는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뭐 협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괜찮은 모습일 것 같은데 혹시나 그쪽에서 리스크가 발생되면 재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